성시 경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 4부입니다. 네. 4부를 시작. 저부터 이제 4부가 시작됐는데 개인 무대 하면서 이제 4부 하는데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저희 가요정원의 역사라고 해서 저희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구성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순차대로.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2013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보컬이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직업병으로 인해서 성대 결절이 왔고요. 3개월 수술하고 3개월을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노래방도 제가 안 갔습니다. 노래를 진짜 한 이때 이후로 진짜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정말 진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흥얼거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잘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오늘, 그래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저와 같이 그 가요정원을 만들었던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제 네, 나와주십시오. 이분이 저하고 이제 골방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제 가요정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밴드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개 한번. 아, 예. 저는 가요정원의 초대 멤버로 활동했었던 서교진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너무 좋은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저는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200원을 한창 연주할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무대 봐주시고 최주민의 성대결절을 극복한 보컬. 아직 뭐 확실히 극복 못했지만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님의 태양계라는 노래. 잘 나오나요? 노래방 같이 보내세요. 이빠이라니. 조사인데 그랬는데. 시작하세요. 네.
보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흐르네. 감사합니다.